이걸 반면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뭡니까? 연맹은 우정의 위험과 연맹의 이익을 반면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171쪽에 77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연맹하는 수행은 77번의 내 마지막 줄입니다. 그죠? 기성과 죽음자에 대해서는 절대로 닦아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당연히 뭡니까? 그 다음에 77번의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이것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작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얘기죠.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유를 닦아야죠. 그죠? 그죠? 연민은 상대방이 뭡니까? 즉, 좀 비참하게 되니까 사람이 돼서 연민이 있으니 자연스럽게 기도 하잖아요. 초보자. 그죠? 초보자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뭡니까? 이성과 죽은 자에 대해서는 닦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닦아야 됩니까? 그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면은, 78번이죠. 한 중간 쯤에 보면은, 그죠? 자, 등등등등 뷰를 들어보고요. 뭡니까? 자, 그 손발에 부대기가 끓고 신음하는 어떤 불쌍한 사람을 보고 이 중생이 고난에 빠져있구나,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하고 연민을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은 죄를 지은 사람이 비록 행복해 볼지라도 그를 사형수고받은 사람에 비유하여 연민을 이렇게 해야 되죠.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 있잖아요. 옛날 고난에 찬 사람에 대해서 연민심을 그게 우리 자유롭잖아요.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예민한 수행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행복하게 보고 있지만은요, 죄를 지은 사람, 이런 사람 등에 대해서 연민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80번입니다. 이와 같이 그 사람에게 연민을 일으킨 같은 방법으로 그 다음에는 좋아하는 사람, 무관한 사람, 원함에 친 사람을 순서대로 연민을 이렇게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1번입니다. 그죠? 원함 내친 자에게 적개심이 일어난다면, 그죠? 자유에서 사람 방법대로 그것을 깔아치야 된다 했습니다. 좋은 뜻을 뜻던 사람이, 친척을 잃거나 건강을 다치거나 재산 등 중에 어느 하나의 재앙이나 친구를 보거나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해 유명 죽겠는데, 유명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자연스럽게. 그죠? 그렇습니다. 혹은 그런 재앙이 없더라도 윤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괴로운 사람이나 우리와 같이 모든 곳에 연민을 이렇게 하는 되죠. 처음에는 현실적으로 그죠? 불행에 재난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 연민을 이렇게 되고 나중에는 뭡니까? 일체 모든 중생에 대해서 연민심을 이렇게 됩니다. 왜? 일체 모든 중생은 윤회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죠? 이런 걸 생각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에 대해서 그죠? 연민의 마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내 몸 그런가? 이야기 이상이 됐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자, 앞에 사람 방법대로 자기 자신과 좋아하는 사람과 무관한 사람과 원함을 친 사람, 이 네 사람에 대해서 한계를 부숴야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한계를 부숴야 됩니다. 평등하게 봐야 됩니다. 나중에는 뭡니까? 모두를 다 연민해야 된다. 나도 연민. 나는 연민의 대상 아닙니까? 가장 큰 연민의 대상이죠. 그죠? 나와 남, 잘된 사람, 못된 사람, 그죠? 전부 다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연민하는 마음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뭡니까? 평등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죠? 한계를 부수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82번에 정지구 주석대에서는 제일 먼저 원하면 친 사람에게 연민을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게 이거는 적용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요. 이거는 이 주석은 적용하면 안 된다고 부도서 선생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83번에 되어있습니다. 다섯 가지 방법에 제한 없이 가득 채움과 필요까지 앞에 등등 다 나왔습니다. 그죠?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버립니다. 그래서 연민은,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는, 그죠? 비참한 상태에 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연민을 닦고, 이걸 뭡니까? 모두에게 확장시켜서, 그죠? 충분한, 그죠? 한계를 부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그럼 더불어 기뻐하는 수행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더불어 기뻐, 함을 닦아가는 자는 제일 먼저 좋아하는 사람 등에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더불어 기뻐하면 가까운 원인이 되지 않는다. 하물며 무관한 자와 원하는 친자를 말해야 된다. 이성과 죽은 자는 이 수행의 영역이 아니다. 그러나 주석에서 푹 빠진 친구로서는 아주 좋아하는 친구는 더불어 기뻐함의 가까운 원인이 될 수 있다. 등등 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기뻐하는 것은 뭡니까? 좋아하는 그 친구에 대해서 당연히 그런 얘기죠. 그죠? 좋아하는 친구가 잘 됐으면 어땠는가? 한의식이나 사촌이 너를 사면은
1번 배가 아프다. 2번 기쁨이 일어난다. 기쁨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그래, 그걸 보면 됩니다. 과거에는 행복했고, 지금은 고통을 빠지고, 불을 낮췄다면, 과거에 거의 행복했던 상태를 기억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기뻐하는 마음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존재론가. 미래의 기뻐할 상태를 취해서도 할 수 있겠습니다. 175 쪽 결론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무관한 자에게, 그 다음에는, 원한 배치는 자에게도 이제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87번입니다. 자, 이 세 부류의 사람과 자기 자신, 이 네 사람에 대해서 여기서 뭡니까? 평등한 마음으로 관계를 부서진다. 대충요, 나와 남,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데 대해서 차별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면 차별한 마음을 가지면 그건 무량이 아닙니다. 대충요. 그래서 우리, 그 뭡니까? 자비 기사는 사무량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여기서도 무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량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뭡니까? 나쁜 사람한테 대해서 그걸 하면은 따가지지 않습니다. 본문은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죠? 기뻐하는 있잖아요. 상대방이 잘 되어있을 때, 그죠? 같이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 나중에는 뭡니까? 남과 남, 좋아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이 평등하게 마음을 이렇게 된다 했습니다. 그 평등한 마음으로 한계를 부수다. 여기에 항상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의 수행에서도 여기에 초점을 맞췄고, 연민의 수행에서도 여기에 초점을 맞췄고, 그 더불어 기뻐함에 있어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도 사무량심이라고, 국방에서는 거룩한 마음가짐이라기보다는 우리한테는 항상 사무량심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무량한 중생은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닦아야 되는 것을 여기서도 청중으로도 똑같은 방법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평온의 수행입니다. 자, 평온은 조금 다릅니다. 평온 수행을 닦고자 하는 데는 먼저 자해 등에 대해 세 번째 성과 네 번째 성을 얻어야 한다. 이미 익숙한 제3선으로부터 출정하여 처음 세 가지 자해 연민 더불어 기뻐함에 대해 위험을 보아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평등은 평온 수행은 사실 어려운 수행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그죠? 처음부터 대상에서죠? 평온의 마음을 일으킬 수 없다고 봅니다. 대충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됩니까? 이 평온의 수행은 우리도 경에서 말하는 제4성에 들어야 가능한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우리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의 특징이 뭡니까?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다섯 가지 선의 무슨 옷으로 구분합니다. 심사, 희락, 정으로 구분합니다. 정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제가 그럼 초선은 뭡니까? 심사, 희락, 정이 다 있는 거죠. 제2선은 심사로 표현되는 언어적 사유가 끊어집니다. 희락, 정이 있습니다. 됐죠? 제3선은 뭡니까? 희열이 끊어지고 행복이 있습니다. 제4선이 돼야 행복하지도 사라집니다. 됐죠? 그리고 뭐가 드러납니까? 제4선에서 평온이 드러납니다. 됐죠? 그러니까 평온. 평온의 수행을 하려면은 제4선의 경지에 들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초선, 이선, 삼선에서는 평온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됐죠? 희열과 행복이라면 항상 그죠? 행복, 즐거움, 기쁨, 이런 것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온을 경험하려면 제4선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의 연민, 같이 기뻐함을 통해서 초선, 이선, 삼선을 닦고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경호를 대상으로 한 제사선을 따게 된다. 앞에서 나왔지만은, 자, 자해의 그저 마음을 통한 혜택을 따가서 제사선까지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사선까지 못 듭니다. 됐죠? 자해는 즐거운 거죠? 좋은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사선이 되면은 행복이 까라져 버립니다. 자해 침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의 연민 가치 기뻐함을 통해서는 제3선까지밖에 못 듭니다. 됐죠? 요 이야기입니다. 자, 제4선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죠? 대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그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8번에 평온 수행을 닦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자의 등에 대해서 세 번째 선과 네 번째 선을 얻어야 된다. 왜 세 번째 선, 네 번째 선을 합니까? 우리 그죠? 경과, 그죠? 아비담마에서 삼매를 분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됐죠? 경은 초선, 이선, 삼선, 사선까지로만 나누고 있습니다. 됐죠? 아비담마는 뭡니까?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오선까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선의 두선으로서가 심, 사,
이 락스틱이라는 거, 소설인 신사의 락스틱이 나죠. 근데 제1선이 되면 동시에 이 두 개가 다 사라진 거로 이야기를 느끼면서는, 그래서 뭡니까? 여기서부터, 이 락점, 여기서는 락점, 여기서는 요, 그, 정원, 그죠? 우리 그, 사점, 이렇게 되겠죠? 그 설명 알죠? 근데 여기서요, 우리 그, 이렇게 생각 없이 못 찾으시죠? 아비라면서 보면, 어떤 한순간 동시에 사라진다고 하지만은요, 먼저 사라지고 뒤에 사라지는 차이가 있겠죠? 충분히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신학이, 신사가 동시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씩 끊어진다고 보면 다섯 가지가 되겠죠? 여기서는요, 자, 신사, 희락증이 있고, 여기서는 뭡니까? 사, 희락증이 있고, 여기는 희락증이 있고, 여기서는 낙증이 있고, 여기는 사증이 있고, 이라고 5선이 되어버리죠.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제 1선을 두 가지 나눠 때려보시면 됩니다. 무슨 상승 가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세 번째 선과 네 번째 선이라는 것은 정확한 이야기는 뭡니까? 경에서 언급하는 세 번째 선, 경의 세 번째 선, 그 다음 뭡니까? 아비담마의 네 번째 선. 그런데 이걸 영어는 똑같은 겁니다. 경의 세 번째 선이 요거죠? 그죠? 아비라마의 네 번째 선이 요것이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됐죠, 그죠?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50 뻥한 분은 뭡니까? 이거 아는 것만 한두 가지입니다. 유치원 수준입니다. 모르니까 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초선, 이선, 삼선에 들었다가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뭡니까? 또 위험을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왜냐하면 그들이 행복하기를 하는 방법으로 중생의 즐거움에 대해 마음이 좌절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고, 정의와 찬사가 가까이 있기 때문이고, 기쁨과 관련되어 거치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원의 고요한 고유승기를 통해서 경원의 입을 봐야 한다. 됐죠, 그죠? 그래서 예를 씁니다. 그 다음에는 뭔가 두 번째는 뭡니까? 평소에 무관한 사람을 청정하게 쳐다보면서 경원을 일으켜야 한다. 그 다음에는 좋은 사람에 대해서도 등등등해서 확정시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걸 합니다. 그래서 무관 89번은 무관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푹 빠진 친구, 원함에 친 사람, 이와 같이 세부의 사람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중립으로 한계를 부순 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할 때 땅에 가시는 사람만 들어 제사선이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땅의 가시나 등에서 제3선이 이미 일어난 자에게도 일어나는가? 일어나겠어요? 땅의 가시나 통해서 제3선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죠? 평온을 대상으로 해서 제4선에 들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했습니까? 일어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왜? 대상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가시나로 하면, 땅의 가시나로 하면은 대상이 땅의 가시나죠? 그 대상을 가지고 초선, 인선, 삼선, 사선을 합니다. 됐죠? 여기서는 뭡니까? 대상이 중생입니다. 됐죠? 중생을 갖고 초선, 인선, 삼선은 자유를 통해서 중생을 하는 자유를 통해서 초선, 인선, 삼선, 사선을 들고, 그 다음에 그 제4선 때는 같은 대상인 중생에 대한 평온을 가지고 사선을 들기 때문에, 저, 땅의 가시나하고 중생은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땅의 가시나 해서 삼선까지 들은 사람이 평온을, 중생을 대상으로 한 평온을 해서 사선에는 못 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대상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에 대해서 제3세를 일어난 자에게 일어난다. 그것은 대상이 같습니다. 무슨 대상이 같습니까? 중생으로서 대상이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